예, 전 세계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수많은 유튜버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가덕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많은 우리 유튜버 여러분, 백이성 역사 강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사실 우리의 원수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일본 병사죠. 가덕도에 일본군 병사가 와서 주둔했던 것은 정확하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1868년 이전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왜라고만 불렀거든요. 1868년도에 메이지 천황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일본군이 가덕도에 주둔했던 것은 1925년부터가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특공대가 주둔했던 것은 1904년부터가 맞는 거죠. 특공대는 이게 군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민병대였다고 해야 되나? 지금 특공대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이 무장은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 병이, 이 철모는 일반 병들만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장교는 이런 모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 자체가 무라타 소총입니다. 이 고증을 아주 잘 해놨는데요. 이 무라타 소총이 이런 식으로 각개매어가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으로 매는 게 아니라 일자로 매고 이렇게 차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1938년도 일본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라고 하는 놈이 맨 처음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즉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이 동굴이 있죠. 여러분 뭐냐 하면은 1938년부터 바로 뭐야, 부산에 동래구하고 해운대 쪽에 주민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여기에다 배치해서 뚫은 동굴입니다. 이 동굴이 38년부터 언제까지? 41년까지 여러분들. 이 동굴이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바로 그냥 곡괭이로 판 동굴이에요. 이 동굴 자체가. 그러니까 동굴이 벽면이 깨끗하지 않죠? 왜? 사람이 팠거든. 기계가 판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이 안에 동굴을 파고 뭘 하려고 했냐면 이 안에 그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일본군이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가덕도에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시면 뭐가 될까? 이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다대포라든지 더 멀리 가면 해운대도 나오고 더 멀리 가면 뭐야? 울산도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요. 진해가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 해군의 본부죠. 진해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가슴 아픈 강제 노역의 현장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부산 사람들이야. 다 해운대 여러분 뭐 이런 금정구 뭐 부산 사람들이 금정구이라면 다 어딘지 아실 텐데. 그죠? 네. 예. 오늘 여러분 부산 시민이 아니라 그 김해 시민 세 분과 함께 김해를 김해 시민이라니까 되게 웃긴다. 그죠? 김해 시민과 함께 뭐 유라 동민이라 해야 되나?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왜 하여튼 간에 그런 분들과 함께 제가 지금 여기 가덕도에 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보십시오. 곡괭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놈들이 곡괭이 하나만을 주고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을 주고 구간별 할당량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을 내리는 거죠. 일본군의 복장입니다. 이 바로 무라타에다가 대검을 꽂은 모습이죠. 대검을 보통 꽂았다라고 하는 건 실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즉결 처분권을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 대검을 꽂았기 때문에 강제 노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되죠? 칼로 위협하는 거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보통 저녁 6시까지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에 하루 결산해서 채우지 못했다 치면 어떻게 돼요? 허벅지 같은 데를 찔러버립니다. 그게 일본군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미나미 지로의 조선총독부 문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 궁금하면 그 문서를 보세요. 이런 것들이 왜 찔러버린다는 거죠. 이 해운대나 부산 금정산 밑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상당히 사실로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분들은 금정산이라고 그러면 알 텐데 서울 분들은 금정산이라면 그거 어디고 금강산도 아니고 뭐 어디고 이래 생각하실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야 칼로 찔러버린다니까 허벅지를. 왜 미나미 지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벅지는 아무리 찔러도 죽지 않는다. 예, 찔러라. 이게 뭐 하자는 정말 진짜 개 같은 플레이입니까?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요거 팠어? 아니, 이거예요. 예. 이걸 곡괭이로만 팠어. 근데 이게 어? 장난해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말이죠. 1943년이 되니까 이게 이런 사상이 등장하는 거야. 결사항전이래. 누구 마음대로. 일본군 저거 마음대로. 일본 저거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지금 외양포진지. 이른바 해양포진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포가 여기 있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상징을 해놓은 거죠. 부산시에서 이렇게 복원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대항항구의 북쪽 해안 절벽이 되겠습니다. 뭐 어쩌고 어째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그래 일본으로 해저 터널을 뚫겠다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곡괭이 안 하고 대검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 아무도 노동하고 싶어 하지 않아. 이런 노동을 누가 하고 싶어? 저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 한국에서 식민지 부산에서 막 금정산 밑에 사람들 그 산촌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어서 바닷가 쪽으로는 평생 한 번도 안 나와보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같은 부산이지만 여기 나와서 바다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 하신 분들 꽤 많았을걸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순간 일본 놈들의 채찍과 대검이 그냥 내리꽂힙니다. 정신 차리고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요런 그 강제 노역의 현장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그 뚜껑도 한번 이렇게 윗부분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여기를 갈 건데요. 예, 요새 사령부 진지가 되겠습니다. 이 진지는 여러분 1903년도에 한 달 만에 뚝딱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동원되었던 노동력은 1903년이 식민지였나요? 아니죠. 그게 을사늑약인가 뭐 그것도 2년 전 아닙니까?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러일전쟁 일어나기 8개월 전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얘네들이 가덕도에다가 보급진지를 만듭니다. 해군 보급기지. 그리고 그 해군에서 출발한 애들은 어디로 간다? 리순다렌으로 가는 겁니다. 요동반도, 랴오동반도에 있는. 그래서 요거를 1년 만에 뚝딱 만듭니다. 건설을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설계를 한 사람도 일본 사람이겠습니다만 여기 강제 노역된 사람은 누구? 여러분, 부산 자갈치 공동어 시장 구차에서 살던 부산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저쪽에서 만들었을 때는 1938년도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는 상당히 식민지 체제가 많이 그 좀 뭐라 해야 돼? 좀 오래됐을 때죠. 근데 어떻게 돼? 1903년은 아직 식민지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까운 데서 데리고 와야 될 거냐? 가까운 데서. 그래갖고 우르르 가갖고 막 잡아와서 일을 시킵니다. 남자고 여자고 안 가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도 고종 황제는 단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참 힘약한 나라의 슬픈 초상이었던 것이죠.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 철조망 같은 것들이 위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왜 예전에는 없었을까요? 당연하죠. 무너지든가 말든가였거든요. 지금은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되고 돌가루가 떨어져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해 놓는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못 가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크게 다섯 개 권역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강서 권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강서구는 강서구 가덕도입니다. 가덕도 리라고 불렀고 요새는 또 뭐야 한때 가덕도 동 하다가 이제는 가덕도 안도 뭐야 천성동, 대항동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점 더 신공항과 신항만이 들어서면서 이게 이 행정적으로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바로 위에 뭐야? 비행기 경납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부산은 그렇게 개발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경납고 근처, 바로 대저 이동 신평마을 근처에, 그래서 뭐에 일본 애들이 38년도부터 갑자기 닦기 시작한 게 뭡니까? 김해공항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했다는 것이죠. 예. 비행기 경납고 자리. 근데 얘네들이 어떤 비행기냐? 아카톰보 비행기라고 해서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을 향해 싸웠던, 여러분 딱 하나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가미가제. 예, 여러분. 가미가제. 그래서 아카톰보하고 어떻게 돼? 제로센. 이 두 개, 제로센이 바로 하와이를 폭격할 때, 그리고 어떻게 돼? 중국을 폭격할 때, 그리고 이렇게 쓰인 거고, 아카톰보가 만주와 남태평양 방어에 쓰였던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항공 요새 동굴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개방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지금 보면 전혀 개방이 안 돼 있는 것 같죠. 이게 사람 들어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뭐냐. 가덕도를 하나의 군사기지로 만들어버리고자 했던 일제의 야욕입니다. 왜? 본토 결전을 하겠다. 일본 본토로, 동경으로, 그 다음에 어디야, 뭐, 혼슈로, 시코쿠로, 큐슈로, 일본, 미국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본토 결전을 하면 일본 전체를 한반도로 옮기겠다라는 계획이 시행됩니다. 그거를 원래부터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1933년도에 있었는데요. 1934년도에 뭐야? 일본군의 황궁을 경성으로 천도하자라는 의견이, 예, 뭐야, 나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가덕도는 다시금 뭐가 돼? 우리,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국토 최남단의 군사 요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니까 경성천도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가 볼 테니까 그 사서 보세요. 예, 그러면 돼요. 예, 저놈 자식 저 또 황당한 거짓말 한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뭐 관음전 동굴이다 이러는데 이런 거는 다 군사 동굴이죠. 무슨 종교 동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조종사를 양성했다. 근데 그 조종사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 조종사였을까요? 이거야말로 어떻게 자발적 징용자. 누구? 친일파들인 거죠. 여러분, 아, 그 뭐 밥만 주신다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뭐 해저 터널을 뚫겠다고? 예, 일본 좋은 일을 해줄 일이 있습니까? 아유, 제가 기가 차서 다시 보겠습니다. 예. 어두워두하죠? 세상에 이 길이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니기는 쉽지만, 얼마나 정말 이게, 아, 정말 제가 이게 좀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서 참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로 나옵니다. 이게 출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게 입구죠. 이게 입출구입니다. 제가 글로 본 게 맞다면요. 여러분, 부산의 가덕도라는 곳은요, 1985년부터 87년 사이에 상습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한반도를 이렇게 남쪽으로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덕도하고 다대포로 간첩을 침투시키던 장소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가덕도하고 다대포하고 이쪽은요, 사람들이 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이 딱 쳐져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도 못하고 갈라 그러면 어떻게 돼? 낚시꾼들이나 뭐 어떻게 들어가나,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신원보증서 다 쓰고 뭐 검문 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덕도를 많이 가봤다는 건 한 98% 정도는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덕도라고 하는 데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신공항, 신항만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부산의 새로운 요충지가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일본 놈들은 1903년부터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 저거의 보급 기지이자 저거의 해군 기지이자 저거의 뭐야? 해군 조종사인 아카톰보 비행기를
비밀리에 경납고를 만들어서 해양포까지 수화되거나 심지어는 프로젝트 중에 뭐 여기서 바다 밑으로 뚫어가지고 해저터널을 일본의 큐슈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 가라스라고 하는 곳으로 뚫자라는 것까지 기획이 됐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무슨 해저터널을 뚫겠다고요? 다시 그 꿈 깨세요. 일본의 철도는 협궤고요. 요만한 거 있잖아. 협궤 열차고요. 우리나라 철도는 뭐야? 표준궤 열차예요. 그걸 어떻게 호환을 시킬 건데? 무슨 뭐 컨버터블이야? 말이 말 같아야지 무슨 얘기를 하죠. 그 비용이 더 들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본 철도를 싹 다 바꾸든가 우리나라 철도를 싹 다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철도가 표준궤니까 어떻게 돼? 만주 철도, 시베리아 철도, 유럽 철도가 다 뭐야? 표준궤입니다. 그러면 싹 다 뜯어 고칠 거야, 일본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몇몇 정치인들, 특히 야당 정치인들요. 공부 좀 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상식만 알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나와보시면 우리 부산시에서 윤동주의 별이 해는 밤, 별을 해는 밤 여기 보시면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야 뭐다 못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기 때문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지금 딱 그 플래시로 해놨네요. 바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렇게 보면 다시 윤동주 시인의 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죠? 예. 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이 흐는데 이거는 서시가 아니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 헤는 밤의 마지막인데 이걸 왜 서시라고 해놨나요? 예, 이거는 저기 김영춘 후보께서 이게 첫 번째 그거 되시면 이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바꾸는 데 돈 얼마 안 들어요. 예, 여러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구로 나가서 바다 풍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다. 이 가덕도 앞바다입니다.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만 사실 제 나이가 46인데요.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그 김해 시민이라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산 바로 옆에가 김해예요. 무슨 부산에서 한 100km 떨어진 데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 이분들이 그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다는 여러분 예전에 저 앞에 섬이 바로 칠천도라는 섬이에요. 그러면 칠천이라고 먼저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원균. 근데 원균 이전에 누가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여기로 서서히 배를 몰고 올라온 것이 바로 1592년 음력 10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녹도만호 정운이라는 사람을 오른팔로 내세우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하느냐? 이 가덕도 여기 앞바다를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 저 외쪽에 있는 눌차도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 눌차도를 올라가기 전에 대항동에서 첫 번째 일본군과 격전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눌차도에서 사실상 승리를 확정짓죠. 자,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38년도 전에 세워졌던 그 기지를 보셨습니다만, 지금부터 가실 곳이 바로 어디게 되겠습니까? 네, 외양포리. 바로 그 러일전쟁 때에 거기를 갔다가 그 대항동의 그 군사 터널, 이 동굴을 이렇게 뚫어 놓은 그 부분, 이순신과 고바야카와가 어떻게 붙었는지에 대해서는 3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끝났고요. 2부는 바로 어디 외양포리 러일전쟁 때 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덕도의 제일 남쪽 대항 외양포라는 곳입니다. 외양포. 예, 저기 지금 까마귀 소리를 흉내내는 사람 소리도 잠깐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게 딱 봐도 여러분 여기가 동굴이 있을 위치냐고요. 아니죠. 이게 동굴이 있을 위치입니까? 저 안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출입금지도 한번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 방송인 정신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안쪽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뻥 뚫려 있죠. 예, 뻥 뚫려 있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저기 안쪽에도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즉 입구가 세 개고 출구는 저 세 개가 하나로 합쳐져 갖고 저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왜? 더 이상 뚫게 되면 무너지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세 개, 세 개로 뚫고 싶었지. 근데 어떻게 해? 하나로 합치야 이게 안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네들도 뚫다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했네 싶거든. 자,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 개예요. 저 앞으로 가시면, 저 앞으로 돌려 들어가시면 세상에 저렇게 무슨 촛대바위 같이 저렇게 절경이, 해안 절경이 저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덕도는 여러분 뭐의 시작이게요?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이 바로 가덕도입니다. 따라서 천혜의 절경입니다. 이 절벽이. 그리고 어떻게 돼? 지금 그런데 그 절경에다가 일본 놈들이 해놓은 이 짓거리 보십시오, 이거. 일제강점기에. 이게 다 누구를 강제 동원했다? 국내 사람들을, 우리 식민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강제 동원해가지고 저걸 뚫은 거예요. 뭐, 꽃갱이 하나 가지고. 이 화강암. 그래서 지금도 무너지잖아.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무너져서 이렇게 출입금지, 낙석 위험. 그죠? 여기가 바로 뭐야? 관할구청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부산광역시입니다. 어떤 분이 김해 신공항을 탈락시키고 그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한다 하니까 뭐 어떤 분이 그래 부산만 밀어준 뭐 김해를 안 밀어주고 부산을 밀어주나 이 김해 시민 여러분들 혹시 그 올 따라오신 분들 이거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예, 김해 공항이고 가덕도고 똑같은 뭐야 강서구예요, 여러분들. 강서구청장이 아주 머리가 빠개지게 생겼어. 안 그렇습니까? 이 지금 우리야 강 건너 불구경이고 가끔가다 유튜브나 찍으면 그만이겠지만 강서구청장은 이게 거의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떻게 돼? 요쪽의 벽면으로 돌아가시면 무려 10군데가 넘는 인공 동굴이 뚫려 있습니다. 그 인공 동굴이 다 뭘까요? 여기는 그 인공동굴의 입구이고 저쪽은 출구가 됩니다. 근데 출구 바로 밑에가 해안절벽이잖아. 어디로 나간다는 소리고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다 뭐 포를 숨겨 놓는 거예요. 포가 여기로 들어가서 저쪽 구멍으로 나오는 거죠. 10군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저쪽 여러분 저쪽 저 등대 건너편 있죠. 저기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동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데가 어디냐 여러분 바로 제주도 성산 일출봉 바로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귀포고요 여기가 제주입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가 한라산이죠 여기는요 성산 일출봉 이쪽으로 쭉 가면 일본이죠 그리고 이쪽에 해양 동굴들을 많이 뚫어 놓았다 그리고 이쪽에 어떻게 돼 대정읍이라고 하는 데에도 많이 뚫어 놓았다 지금 여러분 그 국제학교 있는 데 있잖아 여기에도 이렇게 많이 뚫어 놓았다. 왜? 미국이 한국 혹은 일본 본토로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바닷가에 군사기지를 건설해 놨다는 거예요. 그 군사기지 중에 공군기지를 세 개를 건설했으니 그중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폐쇄되고 한 개만 남았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제주국제공항의 모습입니다. 그게 원래 일본군의 공군 병참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거가 지금 제주국제공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2국제공항을 여기다 뚫겠다? 그거는 옛날 일본군의 무슨 그 공군 요새화를 뭐 계승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 원희룡 도지사가 그 제대로 정신 차린 거 맞아요. 그래서, 아니, 뭐 원희룡 도지사는 그러대 가덕도를 바다에 뚫는데 뭐 저기 서귀포에 못 뚫을 이유가 뭐냐? 이런 소리 하는데 장난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저쪽에 가덕도의 제일 남쪽 부분에 뭐야 가덕도 공항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바닷가에 저쪽 지형에 이렇게 매립을 해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콘테이너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어떻게 20도를 틀어가지고 어떻게 돼 부딪힌다는 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혀서 20도라는 이게 각도를 트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성 평가에서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실의 경제성 평가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평가는 이미 10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오히려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서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저 멀리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다대포예요. 여러분 저 멀리
우와 진짜 멀리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 저쪽 이 오른쪽에 어떻게 태종대야 여러분. 인천공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종대교 있잖아요. 영종도는 어차피 섬이니까 우리 다리를 뚫을 수밖에 없잖아. 물론 그럴 수 있죠. 가덕도도 섬인데 어떻게 돼? 영종도보다는 육지에 딱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섬이 다리가 짧을 수밖에 없죠. 대신 거제도까지 가는 그거를 기술력을 생각할 때 저기까지 다리를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또 기획부동산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외양포 이제 포대진지로 여러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백성들을 죄 없이 잡아다가 이 위험한 이게 경치는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실제로 땅을 판다고 여기서 산의 암벽을 뚫어가지고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무너진 현장 지금부터 가보실게요. 왜?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어? 실제로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게 철조망이 그래서 쳐진 거예요. 같이 따라오신 그 뭐 조모 씨의 말에 의하면 김해 유라동에서 계시는 조모 씨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돼? 올해 3월 1일에는 이런 아 작년 3월 1일이다. 작년 3월 1일에는 이런 아 올해 3월 1일. 아 올해 3월 1일에는 이런 거 없었대. 그 이후에 무너진 거예요. 아, 지금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어땠겠습니까? 여기는 굴을 뚫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일본 놈들이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식민지 경영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의 장소 지금 저 철조망 안으로 있어서 더욱더 비극적인 저 해안 절벽으로 통하는 여러분 포대진지의 모습. 해안가로 가까이 미군이 접근한다고 생각할 때 44년부터 45년까지 여기에 숨어있다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간악한 일제의 기획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이제 반드시 그 우리의 항일정신을 고취시키는 그런 장소로 기념되어야 합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부지 다시 한번 저쪽을 보시죠. 예, 저 등대 넘어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예, 어떤 정치인도 여기서 찍은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아마. 예, 뭐 저 위에 전망대 이런 데서 찍대. 그것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시장 후보로서 아 여기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대. 근데 이제 어떤 당은 그죠. 여기다가 뭐 해저턴을 두게 되는 신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어, 왜 뚫어야 되는데? 증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니까 왜 뚫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일부에서도 얘기했죠. 협궤라서 전 세계 철도를 다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일본 열차가 그냥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한 세량짜리, 네량짜리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호환할 수 있는, 막 컨버터블이 가능했는데, 신칸센 같은 걸 어떻게 컨버터블 할 건데요. 20몇량짜리를, 안 그렇습니까? 20몇량 안 되게 줄이면 안 되나? 그러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 그 짧은 거 와갖고 뭐 어떡할 건데?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다. 세 분이 동의하시니 뭐, 5천만이 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 사람이야 뭐, 그게 뭔데? 가덕도가 어딘데? 이래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 2부 마치고요. 3부는 러일 전쟁의 기지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예, 여기는 러일 전쟁 초기에 일본군 진지에 와 있습니다. 그것도요, archery. 여러분, A-R-C-H-E-R-Y. archery가 여러분 뭐죠? 옛날 같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궁수. 여러분, 활을 쏘는 거죠? 이제는 뭐가 될까? 현대전에서는. 이 archery가 바로 포병부대가 되겠습니다. 포병부대. 일본군이 태평양이든 대한해협이든 통과하는 모든 외적의 배들은 다 쏴서 격침시켜버리겠다라는 각오하에 맨 처음 만들어진 포병부대가 되겠습니다. 해안가 곡사포부대. 그때 당시 일본 말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탄포부대라고 부릅니다. 유탄포부대. 여러분들. 유탄포. 흘러간다 이거죠. 곡사포. 뭐 사실 비슷한 말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요걸 보세요. 여기 신문에 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진 찍은 거 갖고 신문 기자들이 이걸 다 써. 여러분들 다 받아가지고 써. 자기가 와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받아가지고 쓴다니까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바로 일본군 포병들이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막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막사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실내고 이렇게 안에가 뻥 뚫려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우웅 울립니다. 여러분들 이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탄약고 되어 있죠. 탄약고. 막사 바로 앞에 탄약고가 있습니다. 야, 이게 전부 다 개방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안에 전부 다 탄약들이 쫙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 탄약은 뭐? 총알. 총알 탄약이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봐줘. 진짜 이 부산시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보존을 해놨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작았나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어떤 제가 178인데 제가 좀 크긴 크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진짜 여러분 이제 포탄을 어디서 쏘느냐에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죠. 들어가 보면 여기에 포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게 궤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궤도에 바퀴를 설정하고 이렇게 돌려요. 돌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왜 이쪽을 처음부터 보고 있는가? 자, 보죠. 여러분들 이 총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총을 이렇게 딱 보면 총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개머리판이 여기에 오고 자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면 아무 총이나 하면 처음에 이게 당겨지면은 바로 그냥 발사가 돼 사람이 맞아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사람마다 어깨의 넓이가 다 틀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 사람마다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이 뺨과 턱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총은 똑같은 총인데 어떻게 돼? 요걸 이렇게 맞춰야 돼. 여러분들 맞춰서 이 총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0점 조준 사격이라고 합니다. 그 0점 조준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딱 되면 그 위에 그 총의 여러분 조준점에 크리크를 맞춘다 그래요. 좌우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쪽을 꼭 바라보고 있다? 그럼 절로 쏠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돌리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포탄이 어디로 날아갈지를 좌표를 맞추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포탄이 정확하게 맞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자꾸 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쪽에도 두 개가 있고 여기도 두 개가 있고 저기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포병 생활을 경험하신 김해 율화동의 조모 씨의 전언에 의하면 여섯 개의 포대가 있어야 한 개의 그 포병 부대가 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여섯 개네요.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골라서 데려온 건 아닌데 상당히 효과적인 조언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 포병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통신병이어서요. 예, 그래서 포를 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유탄포인데 여러분 유탄포 1903년에서 1904년에 했던 이 유탄포의 사정거리 최대 사정거리가 자그마치 여러분 뭐야 저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 자그마치 7.8km까지 조준이 가능하다. 유효 사정거리 7.8km 유효 사정거리면 실제 사정거리는 거의 9km 가까이 됩니다. 9km는 이제 터져도 별 위력이 없다는 거죠. 7.8km가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출 수 있는 최대 사정거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앞에 보면 잠깐 붙여주세요. 이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조준은 여기서 하지만 상대방은 포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 바다에 있는 상대방은 이 포가 어디 있어? 이래가 대응사격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어떻게 돼? 1급 군사 기밀지역이에요. 여기는. 이걸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진짜 여러분 식민지에 이 제대로 된 나쁜 놈이 있다면은 이걸 건설해놓고 아마 조선 백성들 다 죽였을 거예요. 이 위치를 아는 놈 다 죽인다 이래가지고 진짜 그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예. 그래서 여기 지역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요거를 다 짓는데 몇 달? 두 달 걸렸다. 예, 두 달 걸렸다. 여러분 왜 가덕도에 이 러일 전쟁을 대비한 게 실렸을까요? 왜 여기에 건설됐을까요? 여기가 바로 옆으로 가면 뭐예요? 진해가 있고 바로 마산이에요. 마산이 여러분 대한제국 때 어느 나라에 조차됐던 지역입니까?
러시아에 조차 됐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를 꺾기 위해서 여기에 러시아가 이미 물러났지만 러일 전쟁이 벌어지니까 여기에다 진지를 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그래서 거의 해군 사령부 조선 뭐 내가 이런 말 쓰기 진짜 싫은데 조선 식민지의 전체 해군을 사령부의 포병 부대가 여기 다 있었습니다. 저 해안가까지 전부 다. 그런데 어떻게 돼?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돼? 진해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진해가 지금도 여러분 해군 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마산을 그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리순 다련이라는 러일 전쟁 지역에서 이렇게 한반도 남부로 빙 둘러가지고 일본의 현해탄까지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다 그 움직이니까 잠수함도 움직이는 것 같고 항공모함 아 항공모함은 없지. 그러니까 구축함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포대를 세워가지고 지나가는 러시아 배만 있으면 내가 다 쏠 거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일본 육군이 러일 전쟁의 그 초창기에 리순 다렌에 상륙하기 위해서 리순 항구 앞에 솟아 있는 233m 고지가 있었습니다. 저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저 몇 미터야 측량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삼각도법으로 측량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34m다 그래서 뭐야 234 고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거 뭐 한 3, 4일이면은 다 점령하겠네. 죄송한데 자그마치 그때부터 4개월 열흘 동안 점령을 못합니다. 그걸 러시아 병사들이 죽기 살기로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 러시아 병사들이 그리고 일주일이면 저 뭐 다 점령하겠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 최고의 해군 사령관이 발진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왜 가다가 여러분 조용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뭘 잘못 누른 거야 수병이. 그러니까 뿌 소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본 해군이 집중 사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사령관이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일본군이 딱 뭐야 자신감을 가져버린 거야. 아유 뭐 최강의 그 극동 함대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느냐 이래 돼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 진지를 예비 진지로 해놨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본진지로 역할을 확 바꿉니다. 바꾸고 여기 대규모 병력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빙글 돌리는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빙글 돌리는 이 함포를 갖다 놓고 우리는 이렇게 조준력이 높은 거를 갖고 있으니까 지나가기만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러일 전쟁. 세계 최강 러시아도 우리가 한번 꺾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덤빈 것이 뭐야? 234고지에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고 6개월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치르고 난 뒤에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 전부 다 이질이 걸려 죽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질이 걸려 죽으니까 그 이질을 치료할 방법을 발견해라 해가지고 낸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환약 있잖아. 한약 같은 거. 그 정로환입니다. 그게 정 conquer 정복한다. 로 러시아 세계를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정로환 여러분 그게 뭐야 이질약입니다. 예, 동경대학교 의과대학이 개발해냈습니다. 그걸 참 이거는 뭐 그게 외양포 기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 있습니다. 외양포에 그 기지를 이 기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본 배가 여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이걸 믿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가뜩이나 해군 제도까지 잃어버린 러시아 수군이 이렇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진지는 러일 전쟁의 사실상 승패를 결정지었던 아주 중요한 진지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일 전쟁의 그 가장 결정적인 장면, 발틱 함대를 어떻게 돼? 일본의 이, 뭐, 걔 이름 뭐야? 하여튼, 그, 무슨, 아이, 굳이 이름을 알 필요도 없어. 일본 식민지 장수를 그거 왜 알아야 돼? 그래, 그, 이제 해군 제독이 대한해협에서 이걸 이렇게 가로막아가지고, 그죠? 예, 발틱 함대를 깨부수죠. 예, 고로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외양포 진지라고 하는 게 오늘 저기 그 가덕도를 올해 3월에 한번 다녀가셨던 우리 자주 등장하는데 김해시 유라동의 조모 씨의 경우에도 처음 보셨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제 설명을 이제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시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저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어쩜 저렇게 카메라 들이대면 왁 나오냐?
저분이 이제 여기 와서 결정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여섯 개의 포대가 있어야 한 개의 포대다. 예.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예. 역시 포병 출신은. 전 다시 말하지만 통신병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포병 출신은 역시 뭐가 다르다. 대신에 이제 여기는 와본 적은 없으시단다.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여기만 진지가 아니라 이 산위에가 전부 다 진지입니다. 저 산위에 제가 몰랐는데 여기에도 야전 포대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야? 쏘면은 최대 유효 사전 거리가 7km에서 약 5km 정도 나오는 거였다는 걸로 봐서 구축함이 저 바다 멀리 지나가다가 이렇게 빵 맞으면 옆에 있는 함대가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여기 바리케이트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은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포대 있는데 이렇게 숲이 울창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숨기는 거죠. 어디서 쏘는지 절대 못 알아보게 쏘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러일 전쟁 때부터 일본이 우리 국토를 마음대로 1903년, 4년이 아직 식민지도 아니었을 텐데 마음대로 막 이런 식으로 진지 짓고 백성들 끌어다가 하고 난 다음에 위치하는 놈들 죽여버리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이토 히로부미의 장난 같은 행동입니까? 이게 여러분 당시 일본 군대를 책임지던 사람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이토 히로부미의 천안 출신이자 입양자였다는 신분을 놀렸던 사람이죠. 가령 이토 히로부미가 뭐 팥죽을 먹다가 조금 흘리면 어떻게 돼? 저 출신이 천해갖고 저거 이런 식으로 예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러일 전쟁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진지도 결국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작전으로 지어지게 됐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외양포리에서 3부 마치고 이제 4부 이순신 장군 영광의 승리의 현장으로. 지금까지는 좀 슬픈 현장이었다면 승리의 현장으로 오늘 이 김해 시민들을 너무 혹사하고 있는데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예 정말 슬픔 그리고 정말 뭐 웃기는 웃음이다만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김해 시민 여러분 예 웃음이 나오지 않는 이런 슬픈 현장에서 여러분 여기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눌차도 우리 이순신 장군의 승전의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저녁 6시 55분입니다. 6시 55분입니다. 며칠인지는 안 가르쳐 주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는 어디냐면요. 눌차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눌차도. 마이크를, 카메라를 이렇게 뒤로 돌려볼까요? 여러분들, 뒤로 돌려볼까요? 여기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가덕도 신항만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의 물류를 대한민국의 품 안에 안겠다라는 걸로 해서 가덕도 신항만이 되고 있겠습니다. 여기가 본격적으로 수출입 업무를 아직 하지는 않습니다. 대비해갖고 컨테이너들을 쫙 모으고 있는 중이죠.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세계 랭킹 3위를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부산 북항하고 가덕도 신항만이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죠. 자, 여기는 눌차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른 섬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 요 바다만 건너면 저게 가덕도야. 요 위에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지금 딱 좋네. 지금 저거 보십시오. 저 김해 공항으로 가는, 기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겠죠. 저게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저 비행기가 바로 가덕도 신항만, 저쪽 남쪽에 가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돼? 이 도로가 옛날에는 없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 가덕도 신항만도 예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꾸 예전 하느냐고요? 이순신 장군이 계시던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쓰시마 섬을 출발한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1군, 2군 부대 그리고 뒤따라서 들어왔던 구로다의 제3군까지 그래서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부산 진성 그 다음에 눌차 외성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다대포의 윤홍신, 윤종신 형제의 곳까지 도착하게 돼요. 여기는 그냥 눌차도예요. 눌차도인데 어떻게 돼? 그때에 여기 왔던 사령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령관이
고바야카와라고 하는 일본 장군입니다. 이 자식이 그 이토 히로부미의 왼팔이에요, 여러분. 가토오도 아니고요, 고니시도 아니고 구로다도 아니에요. 우키타 히데이에라는 나중에 왔던 육군 원수도 아닙니다. 가장 총애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총애했던 일본군 장군은 고바야카와입니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냐, 항상 우대하고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바야카와는요,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반대하던 인물입니다. 아주 반대하던 인물인데 어떻게 돼? 거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한반도 침략에는 자기가 동의했던 것이죠. 오다 노부나가를 꺾을 때는 반기를 들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니 따위가 어떻게 다음 관백의 자리에 오르느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요? 관백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또 현실 감각을 발휘해갖고 딸랑이로 변해요, 여러분들. 그런 인간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눌차도에 놔두고 고니시하고 가또가 어떻게 돼요? 가등청정하고 이런 소서행장이라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로다하고 이 삼군이 어떻게 돼요? 한양으로 돌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후에 있는 애가 총사령관이지. 뭐 총사령관이 야전사령관처럼 그렇게 앞장서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있다가 내 한번 전투해볼까 하고 용인 전투에 올라갔다가 져요. 이게 권율한테 지는 거죠. 여러분, 이치전투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 다시 내 이 패배를 내가 관백전하에게 어떻게, 도요토미에게 어떻게 알리겠느냐, 내가 이 치욕을 씻겠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조명연합군, 이여송 장군이 주행하는 명나라 연합군을 여러분 저기에 어떻게 돼? 일산, 고향 일산 쪽에 있는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깨부숩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치욕을 갚았다 이러면서 돌아와요. 그러고 눌차도로 돌아와서 있던 순간에, 여러분 뒤로 돌아보십시오. 있던 순간에 이 지역에 육지를 외놈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산이 뭐야? 아지트잖아, 부산이. 그럼 고바야카와가 총후방의 군 수송사령관을 맡는 거예요. 보급사령관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일본 그 저 외놈들 그 본국하고 막 연락하고 지원병 보내줘라, 식량을 더 보내줘라 막 이런 거 하고, 그죠? 상황실의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1592년 음력 9월 달에, 9월 한 20일경에 여러분, 한 명의 장수와 자그마치 63척의 함대가 바로 저기 지금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저쪽, 여러분 헤드라이트 보이시죠?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저 지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누구였다고요? 바로 여러분, 한산도 대첩에서, 두 달 전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군 와키자카의 수군 부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던 한산도 대첩의 용장, 누구?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충무공 이순신이 되겠습니다. 적의 아지트였던 부산 본진을 치러 온 거예요. 부산 본진을 치러. 그래서 전 수군을 이끌고,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외양포 쪽에서 여러분 보셨던 칠천도 쪽에, 원래 뭐야, 거기 그 해협이라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칠천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7년 뒤에 그렇게 엄청난 조선 수군의 몰살의 현장이 될 줄이야. 그 지휘관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저기에 나타나, 그때는 매립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해 시민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네. 예, 예. 김해시 그 오늘 촬영 협조에는 김해시 유라동. 아마 한 분의 아리따운 여성과 두 분의 그 여러분 조모 씨로 대표되는 두 분의 그 시민께서, 조모 씨와 김모 씨께서 등장하고 있어요. 뭐 이러니까 무슨 경찰청 사람들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여러분,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외성을 쌓는 바로 돌멩이입니다. 우리 김해 시민 조모 씨께서 직접 가져오셔서 도로 갖다 놓고 갈 겁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문화재 반출이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 외성은 당연히 기념하지 않죠. 식민지에서 왜 했는데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쓰레기도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김영춘 후보님 이거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보고 좀 느끼세요 좀. 잘한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저 부산 신앙이 저 웅장한 모습에 뭐야 1592년 음력 9월 이순신 함대의 그 웅장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황 작가가 그림 하나 넣어줄 겁니다. 함대가 이렇게 가는 하객진의 모습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보고 있는 황 작가 또 벌쩍 뛰겠네. 가만히 있다가 와도 갑자기 또 집어넣으라 하나 엄청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뭐였냐면 아까 그 외양포리 이런 거 제가 가덕도 처음 와봤다 그랬잖아요. 화강암인데 그 전술에 이렇게 적혀 있어. 고바야카와가요 이순신 함대를 끊기 위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짜느냐 하면 와키자카와 도도다카도라의 함대는 배와 배의 싸움으로 붙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배의 어떤 그 충격파를 와키자카가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오면은 어떻게 돼? 해안 절벽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한 포를 넣고 조총 부대를 넣어가지고 오는 그 이순신 부대를 우리가 박살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흔들리는 배에서 쏘는 거하고 여러분 그죠? 예, 안정된 집 안에서 쏘는 거하고 누가 더 명중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절벽에서 쏘는 게 훨씬 높지. 그리고 어떻게 돼? 위에서 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 이건 3초 게임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고바야카와가 그렇다는 것을 이 눌차도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5개월 이상 했던 한 어민이 배를 타고 헤엄을 쳐서 통영 앞바다까지 갑니다. 여러분 앞바다까지 가서 이러이러한 전쟁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순신 제독에게 알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런 정보를 듣게 되니까 이순신 나름대로 작전을 짭니다. 왜? 현자총통, 지자총통, 그 다음에 승자총통, 이 천지현황총통을 대포잖아요. 그죠? 영의정 오리 이원익 정승에게, 도체찰사 오리 이원익 정승에게 이순신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땅에서 쏘는 대포하고는 다른 수군이 배에 장착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든 총통포를 따로 제작해서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총통포를 처음으로 이 부산 진격전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산의 꼭대기면 꼭대기를 직각삼각형으로 해서 자기 배의 위치까지 계산을 해갖고 요거를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게 뭐예요? 세계 최초의 삼각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구하면 되잖아. 계산을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는 배에서 배를 쏘는 거는 가능한데 똑같이 흔들리니까 한쪽은 안 흔들리고 있잖아. 그리고 위에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조총의 사정거리 바깥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300m 바깥에서 현자총통을 가지고 육도를 옆으로 틀어요. 왼쪽으로. 어차피 흔들리는 거를 각오하고 옆으로 틀어서 발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포탄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벽을 때리게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돌아서 때리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바로 쏘면 옆을 맞고 명중이 안 되겠죠. 흔들리니까. 옆으로 돌게 되면 어차피 돌아가는 것 같은데 터지는 거는 동굴 안에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한 두세 달 만에 팠대요. 고바야카와가. 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흙벽이죠, 여러분. 외성 쌓는 데가 여기 흙벽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달 만에 건설이 가능했던 거예요. 화강암을 뚫는 거면 2년이 걸려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어떻게 돼?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 고바야카와가요. 저 작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작전을 조금 진행하다가 여러분 부산포 전적에서 외놈들 여러분 7,500명이 전사합니다. 이틀 밤 사이. 아시겠어요? 전부 다 육도 튼 그 대포에 맞아가지고 다 죽는 거야 애들이. 고바야카와가 너무 놀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그리고 정박해 있는 배에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이걸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30여 척의 전선이
불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살라미스 해전 같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지금 다시 정박해 있는 배라고 생각해 보시죠. 저 외놈들이 저렇게 정박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쫄지 않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쫄지 않았습니다. 그 저 배들 다 불태워버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눌차도 안쪽에 있는 배들이 있었던 거야. 저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지금 이제 이름은 어촌인데요. 저 안쪽에 있는 배들이 있었는데 저 배를까지 다 불태워버리면 뭔가 상륙작전이 가능할 것 같아. 상륙작전이 있죠. 그래갖고 완전히 이번 기회에 부산을 쓸어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순신의 오른팔이었던 녹도만호, 이것도 벼슬의 이름입니다. 녹도만호 정운 장군이 이 안쪽까지 무리해서 진격합니다. 즉 뭐랄까, 조총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작전을 펼치는데 조총의 사정거리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 일본군이 여기에 있다가 녹도만호를 쏴버립니다. 유효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녹도만호가 전사합니다. 정운이 가장 브레이브한 장군이었고 이순신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었던 정운 장군이 거기서 목숨을 잃자 이순신 장군의 본진이 크게 당황합니다. 당황하고 이걸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정운의 배를 아예 벌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 일본 군대가 여기 사정거리 바깥에 있어서 어떻게 못하겠는데 사정거리 안쪽으로 하나 들어왔거든. 옳다구나 싶어서 그냥 만들어버리니 구출하러도 오지 못했습니다. 다 죽을까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쪽까지 포로 공격하고 엄호해라 해가지고 이걸 다시 배에다 작사를 끌어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온 것이 여러분 부산포에서 사기가 떨어지자 어떻게 돼? 후퇴하라가 되는 거예요. 후퇴하라. 고바야카와가 어느 정도로 쫄았냐면요, 여러분 그 명중이 되는 걸 보고 어떻게, 야 이게 어떻게 명중이 될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명중이 될 수 있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명중이 될 수 있나?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 그때부터 여러분 고바야카와는 이순신이라는 이름 석자만 들으면요 밤에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바지에 막 오줌을 싸고 댕기는 거예요. 얘가 무서워가지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그리고 어떻게 돼? 그게 어떻게 명중이 될 수 있나? 맨날 그걸 생각합니다. 왜? 도대체 신통술을 뭘 부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술을 부리나? 뭐 하늘이 도와주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기 전에 고바야카와가 본국으로 철수 명령을 받고 고바야카와가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순시 가는 마 신입니다. 신. 가는 어떻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여러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가 막힌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이순신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돈 얼마를 주면은 이순신을 매수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딱 들어보시니까 참 지긋은 짓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매수가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매수가 아니면. 예, 그래서 그때부터 얻었던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의 신자는 그 신자가 아닌데 사실상 가드라고 하는 신이다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이순신이다 이렇게 돌았던 것이죠. 그 믿는 신이다 이 말이야.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부산신항 그리고 어떻게 돼? 이 가덕도의 이 외성자리에 여기는 다 뭐야? 흙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굴을 팔 수 있는 거야. 지금은요 다 메꿔져가지고 없는 거죠. 왜냐면 돌멩이면은 남아있겠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예, 아까 전에 이거 예. 오늘 그 저 뭐야 김해 유라동에 우모 씨도 참여하셨습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합이 다섯 명이 됐네.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니는 왜 마스크 안 껴 임마? 내 혼자 말하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그거 하는데? 이런 그 돌로서 외성을 쌓아서 고바야카와가 부산 이순신을 겪고 난 다음에 외성을 쌓아서 대비한 것이 오늘날 지금 조그마한 그 흙벽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그래도 저 앞에 저 쓰레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이게 좀 부산시에서 좀 신경을 좀 쓰세요. 좀 왜 끝이 이렇게 끝나? 그러면 이제 그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 외양포리도 갔고요, 대항동의 인공동굴도 갔고요, 일본의 그런 간악한
1903년부터의 러일 전쟁의 현장에도 갔고요. 오후 4시부터 저녁에 7시 조금 넘어서까지 우리 김해 시민 네 분께서 저를 이렇게 맞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산 가덕도를 살펴보았던 백이성 강사의 여러 가지 그 여행 답사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은 뭐 4월 초에 이걸 보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그래도 쌀쌀한 3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고 해저 터널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가덕도 신항만에 어울리는 뭐가 필요하다? 예,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까 날아가는 비행기도 보셨죠? 예, 그래서 가덕도하고 눌차도에는 또 이순신 장군의 이 어리 서려 있다. 예, 간악한 일본 놈들이 설 자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가덕도에서 백이성 강사였습니다. 전 세계에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모든 팬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멤버십 회원 여러분, 그리고 카카오뱅크로 저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여러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그 전파통신대 단파통신부대에서 원래 잔존했던 여기가 산악지방의 약 1300m 고지에서 찍은 지금 거제도의 남해 한반도 남해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망을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휴대폰 거치대가 이렇게 놔져 있네요. 예. 지금 저기 그 왼쪽에 보이는 지금 산 아래 동네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생가가 되겠습니다.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의 역시 백미는 한산도 앞바다가 되겠습니다. 저기 그 학익진,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이 펼쳐졌던 이 바다를 지금 배 한 척이 유유히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배는 크기가 우리 조선 수군이 당시 임진왜란 때의 그 전함, 전투함하고 한 전투함의 80% 정도 크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쪽의 배가 한 93척 되고요. 저 멀리 지금 배에 있는 쪽 저 먼 쪽에 보이는 틈으로 일본의 수군대장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도도 다카도라가 여러분 이쪽으로 우리 수군의 배 몇 척에 유인돼서 들어옵니다. 76척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보시면 저기 오른쪽 한려수도 정말 아름답죠? 예, 저기 오른쪽에 먼 바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시면 통영시의 그 세병관이 있는 쪽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사령부에 있는 모든 전선이 뛰어나옵니다. 거북선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약 93척의 배가 여기로 들어와서 일순간 여기에서 학익진을 펼치는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에 제가 지금 운 좋게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정말 지금은 너무나 전망이 좋은 바다에 불과하지만은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의 우리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최고의 우리 민족 역사의 수군의 승리를 기록했던 그런 한산도 대첩의 현장입니다. 예, 지금 저 멀리 보시면 그 야전사령부가 있던 곳이 보입니다. 두 개의 떠있는 섬 사이로 수로가 있고 그 사이에 예, 사령부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그 통영이 있습니다. 제가 통영 앞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통영 앞쪽으로 제가 가보는데요. 예, 보시면 여기 지금 통영이 보이시죠? 예. 예, 저 멀리 보시면, 예. 저기, 아마. 예. 보이실 겁니다. 거북선하고 우리 전함이 보이지요? 예.
동양 앞바다에 이렇게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을 삥 둘러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백이성 역사 강사의 이 한려 수도 정말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그 바다 전망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산도 대첩 하객진의 현장 보시면서 오늘 그 제가 영남의 정말 그 굿뷰를 자랑한 곳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우, 저 바다에 배 한 척이 정말 멋있네요. 안녕히 계세요. 이야, 이쁘지. 이쁘지. 우리 벚꽃 언제 필려나? 오늘 이쁘지. 당최 어느 세월이세요?